남자 주먹을 잘 봐야 됩니다. 스타트. 턱 당기고 턱 당기고 손으로만 안 돼. 서두르면 안 됩니다. 먼저 주먹 보고 다 돌고 서두르면 안 돼. 냉정해야 돼. 너무 급해. 우리 저 누굽니까? 홍콩은 너무 급해요. 여유 있는 냉정해야 돼. 가장 중요한 우리 초급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다. 정신을 한 곳에 모아서 정신을 차려야 돼. 냉정하면 안 돼. 아니 저 흥분하면 안 돼. 냉정해야 돼. 포즈 포즈. 깊게 들어가야 돼. 쭉 깊게 자신감 있는 공격력과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 최대한 주먹 나가야 돼. 주먹이 나가야 되는데 주먹이 안 나가. 점프로 빡빡 원투 나가야지 지금. 먹어 먹어. 주먹을 내야 돼. 수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맞고 다운됐는데 괜찮아요. 무릎 목줄 이상했습니다. 좀 쉬세요. 그냥. 좀 쉬세요. 아니 왜 풀어? 글러브 그만하라고? 자기 마음대로 그만하라. 포기하는 겁니까? 진짜로? 포기하는 거예요? 포기하는 겁니까? 글러브를 푸는 게 아니야. 자기 마음대로. 네? 자기 마음대로 뭐 마우스피스 빼고 죽었어요. 쉬는 타임 쉬었다. 숨 크게 쉬세요.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으세요.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으세요. 거의 뭐 초급자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랑 말할 거야. 아! 양 선수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파이팅!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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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스톱. 뒤로 나가봐. 잘 들어보세요. 막 중간에 스톱 시켰다고 해서 글러브를 풀거나 마우스를 빼거나 그러면 안 돼. 어? 그 주심 소위 말하는 레프리의 그 어떤 지시사항에 따라야 된단 말이야. 이해 가나요? 힘들다고 뭐 마우스피스 마음대로 빼보고 글러브 빼고 글러브는 아니죠. 이해 가나요? 숨 좀 크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어.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야. 그거는 포기하는 거야. 글러브를 빼거나 저 피스를 빼고 그럼 포기하는 거야. 레프리 지시에 정확하게 따라야 된단 말이야. 하라는 것만 하면 돼. 이해 가나요? 이제 뭐 이거는 뭐 정식 생활체육도 아니고 그냥 친선 스파링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제 다음부터는 철저한 룰에 규정하에 준비하시고 스타트. 가겠습니다. 그렇지. 왼손 잽을 많이 냈어요. 키가 크니까. 돌아서면 안 돼. 등을 보이면 안 돼요. 시합 중에. 준비!
스타트. 주먹을 내야 돼. 중립이야. 3, 4, 5, 6. 할 거면 가드 올리고 앞으로 나오세요. 세븐. 아니 그대로 중립 가만히 있는 거야. 저기 뭐야, 다운 된 사람. 그게 이제 실제 생활 지역이나 뭐 시합 같으면은 끝나는 거예요. 레프리의 판단으로 스탑이야. 그래, 성공을 승이지만은 좀 더 쉬었다가 더 할 수 있겠습니까? 못 하겠습니까? 너무 힘들어요. 어쨌거나 시간 다 됐는데 30초?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, 양 선수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